자, 잠시 이거 시작하면 하자. 2분 딜레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켜볼래? 이게 껐다가? 켜볼래? 화니부터 인사 한 번. What's up, yo? What's up, yo? This is 200 right here. Home, man. 8th anniversary.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년 된 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원입니다. 예. 저희가 또 이 자리에 8주한테 또 모였잖아요. 오늘 MC예요? 아니요. 아, 네. 약간 MC처럼 생겼는데. 좋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어떻게 요즘 좀 짧은 근황을 네. 핫하시는 또 주원님부터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바쁜 주원 핫해 핫해 저는 지금 스케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솔로 앨범이 이제 곧 나오니까 예예 예.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 잼 오라 잼 아 근황 토크인가요 지금 예 아 저도 근황. 그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저 한블리 열심히 찍고 있고 네. 뭐 한블리 잘 보고 있어요. 예, 네, 한블리 열심히 찍고 있고 또 뭐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스티벌도 있고 이래저래 좀 준비할 게 많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강 낮이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피크 페스티벌.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음료도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페스티벌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하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끝나고 가셨으면 그냥 제가 한 50분 정도 하는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아, 형 혼자 50분 한다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시간? 뭐 그냥 이래저래 다 모아서 하는 거죠. 어, 네. 좋네요. 예. 네. 오. 그다음에 형은 네. 마지막에 하고. 어, 저도 뭐 이제 거의 끝나고 있고. 네? 거의 끝나고 있어요. 준비 열심히. 뭐가요? 주어를 얘기하셔야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방송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우 형이랑 하는 거. 현우 형이랑 뭐 하는데? 현우 형이랑 이제 그 제가 조만간 레슨 받게 될 거거든요. 아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래가지고 잠깐만 해요. 예예예. 그거랑요. 네. 인기가요 하고 있잖아요. 아 인기가요 하고 있고. 네. 어, 인기가 요즘에 뭐 청청 패션도 입으시고 굉장히 이래저래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나팔바지 많이 입던데. 아, 네, 지금도 나팔바지 입고 있는데. 아, 꽂혔어요, 나팔바지? 나팔바지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What's good? What's good? 일단 우리 앞에 케이크 있으니까. 아, 형이 저 빨리. 아, 네, 저 빨리. 형은 했길래 끝난 줄 알았지. 저는 요즘에 뭐 결혼식 많이 다니고 있고요. 결혼식, 그쵸? 오늘 또 8주년을 맞은. 형,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야. 네, TMI이긴 한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식 다니고 뭐 스케줄 조금씩 하고 있고 예, 8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네. 예스. 요즘 뭐 스케줄 몇 개 한 거 뭐 스포트 좀 하실 수 있어요? 스케줄요? 네. 행사 갔다 왔고 최근에 그 그리고 화보 하나 찍었습니다. 오. 어 화보 찍었어요? 화보 찍었어. 어 나도 화보 찍었는데 언제 나? 그게 6월 오니까. 어 나도 6월인데. 아 그래? 반갑다. 오케이. 뭐야? 반갑다 친구야. 민혁이 형 근황도 한번 들어볼까? 아, 어, 민혁이 형. 아, 에이, 몽고! 밥 잘 먹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뭐 괜히 만지니까 쓰러질라 그러네. 네. 자. 아, 잘 지내는데요? 아, 잘 지내는데요? 네. 아, 민혁 씨요? 방 들었어요. 아, 민혁 씨 뭐 가끔 연락 오잖아요. 네,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연락하던데. 네. 네. 뭐 잘하더라고. 저희랑은 하는데 이제 좀 이제 겉으로는 또 못하다 보니까 약간 뭐. 뭐, 그렇죠. 모르실 수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목소리가 그새 약간 두꺼워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기압이 많이 들어가나 봐. 어제 그 수료식 때 영상 보니까 그 우리 예능할 때 쓰던 그 돌. 이거 하더라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예. 파란 머리 고양이 머리 얘기가 맞네요. 아, 그러니까 뭐 공개 뭐 대충
어디서 공개가 어디서 된 거예요? 아니 여기저기 결혼식장 갔다 왔으니까 결혼장 찍혔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보고 싶은데 면목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형식상 네.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너가 일단 우리 앞에 또 케이크 있으니까 좋았어. 이제 션웅이 한번 해볼래? 네. 아 션웅이 한번 돌 한번. 아 이 딸기가 재밌는 딸기네요. 무슨 이게... 딸기요? 젤리. 아 젤리. 우리 불 피면 되나?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 저는 이 밑에가 차라리 초코였으면 좋겠어요. 나도 초코였으면 아니 초코일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초코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래. 나 이거 좀 궁금하긴 해. 젤리인가? 오 딸기가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와 형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여자라구나요. 와 아는 분. 오 마이 갓.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로 불 끄시는 분에게 엄청난 큰 상품을 스타일에서 준다고 합니다. 오, 아 진짜. 오, 네. 아 그러면 이거 불 초코지기 전에 빨리 아, 노래 부르고. 3, 2, 1,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 사랑은 생일 축하합니다. 됐어요. 네. 꺼졌어. 뭐야? 몰라. 아,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 아, 갑자기 뭐, 에어컨. 에어컨 사이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니, 나 눈 떴는데 없어. 불이. 잘하네. 이거 하나만 노렸는데. 다시 바꿔? 예, 괜찮아요. 네. 손 뱉잖아요. 손은 뱉냐고? 아, 손 다 빈 줄 알고 제가. 아, 빌었어요. 사 빌었으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사 빌었어요. 어떻게 뭐 커팅식이 있을까요? 아, 일단 우리 몸매분들 케이크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여기 또 예쁘게 해피 몬스타엑스데이라고 써있어요. 아, 오, 옆에 보면 여기 기현 형 이름도 써있고. 아, 그래? 네, 앞에 우리 멤버들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아, 진짜? 네, 디테일 다 있어요. 공물사. 아, 형아, 우리 가서 몸매분들 보여드리고 와라. 아, 자, 일어난 김에 이 정도 가면 되나요? 조심해라. 네, 이렇게. 잘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되네. 아, 미자. 아, 이렇게. 되는 행가 보네. 자, 이렇게. 케이크까지 또. 오, 뭐 드실 분 계신가요? 아, 뭐 커팅식이라도 할까요? 가운데 커팅하세요. 네. 아니, 커팅식 하면 커팅식은 같이 하던데. 손 같이 아, 다 같이 접자 그러면. 손 같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야무진데? 야무진데? 박스까지 같이 짤 뻔했네. 아니, 난 천천히 좀 내리고 싶었는데. 아, 그냥 막. 그냥 쑥 들어가 버리네, 그냥. 어? 약간 마이붕이 같은 건가? 응. 아내가 아밀라제를 저한테 조금 주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왜 흐르지 뭐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가져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먹는 거 맞아? 뭐야? 사탕 아니야? 아니 먹는 게 아닌 거 어차피 드셨을 리는 없죠. 소리가 젤리인데. 혹시 라미이신 분들이 드시부터 조심하세요. 아 맞아요? 그거 같이 나올 것 같은 맛은 어때 맛? 맛도 아 이거 먹는 게 아닌 거 먹는 같은데? 거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어 먹는 게 아닌 거 같다고요? 아니야 흔들게 보세요. 그럼 됐어. 형 야 흔들게 빨리 빨리 빨리. 이게 먹는 게 아닌가?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래, 아 먹는 거야. 땡큐. 자 우리 헌이 오면은 다음 뭐였지? 또 우리 몸매배들을 위해서 네. 많은 걸 또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또 아, 주원 씨 얼굴 그냥 오만상이냐? 와, 아, 그 정도예요? 어, 이게 쓰네. 아, 써. 저 우리가 코너를 또 많이 준비했잖아요. 많이 준비해, 네,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8주년 기념 기획부터 희응까지 몬스타엑스 알아보는 시간. 몬스타엑스 가나다 인터뷰. 오, 형 죽었어. 안 죽었어요? 몬스타엑스 가나다 인터뷰.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올게요. 네. 달랐어요. 자 일단 기억. 아니 저 여기 있어요. 판넬이 있어요. 아 네. 와 아까 시작할 때 3,600명이셨는데. 자 처음 기억 제가 들어드릴게요. 19,000명이 되셨네.
자, 하나, 둘, 셋. 자, 기어. 기어는 못 맞고 해서 플랭크를 올바른 자세로 오래 유지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무슨 생각은 끝까지 못했는지. 플랭크. 형원 형이 하는 거. 잘하더라. 와, 진짜 오래 버티더라. 이거 진짜 오래 하더라. 진짜 그때 우리 한 6분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형원 형이 한 4분 정도 해서. 아니야, 형원이도 나랑 비슷하게 했어. 근데 나 이제 좀 자세가 그치.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시호자 형태로 가는데 얘는 U자로 하더라고. 아니, 사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형원이가 내 생각에는 한 3분? 오래 버티면 3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 근데 내가 뭔가 느낌이 내가 여기서 지면은 야, 그동안 뭔가 뱉어놨던 말들이 약간 이제 좀 많이 훔트한다는 나의 그 말들이 훔트랑 뭐 이제 형원이에 대해서 내가 뱉어놨던 그 말들이 약간 조금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못해. 안돼. 그래서 약간 무서워질까봐 그냥 끝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 6분 한 조금 넘기더라고. 그 뒤에 이제 우리한테 헐뜯기는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상상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또 모나에게서 이 홈트의 약간 그렇죠. 또 자부심이 있죠. 근데 있으니까. 다음날 알 안 되겠어요? 난 나 여기가 알이 되겠는데? 아 알이 아니라 많이 힘들더라고. 뼈가 아프더라고. 아 좋네. 그래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질문이 많아요. 네. 자 넘어가죠. 딴 것도 볼게요. 자 니은. 니은. 자 나는 다른 멤버로 하야로만 살 수 있다면 뭐 누구로 살 것이다. 이거는 뭐 주환이 형이 들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다른 멤버로 하야로만 살 수 있다면 저는 형원이 형 하겠습니다. 왜요? 저로. 네. 일단은 형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카페들 가서 네. 사진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잠깐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형원이 형 사진 찍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럼 진짜 남친짤을 진짜 잘 찍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친짤 같은 것들을 좀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 찍어줘야 되고 좀 이런 수고스러움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남친짤을 탄생시키는 형원이 형으로 좀 살고 싶다. 이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형원이 형을 칭찬하는 거야. 형원이 형의 주변 사람 칭찬하는 거. 둘 다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근데 형원이 형이 진짜 사진 하나를 그 픽하는 그 재주가 그 능력이라고 해요. 그 탤런트. 네. 나도 그런 좀 눈을 갖고 싶어요. 그 주변 사람 좀 소개시켜줘요. 자 카페.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아니, 또 우리 하시는 기분 좋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그래? 저는 또 많이 찝찝해요. 여튼 근데 저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튼 형은 형으로 살 것이다. 어쨌든 형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잘생긴 얼굴, 좋은 사진 찍는다 얘기라고. 넘어가. 대단해. 다른 사람. 또 장규 씨. 아 창규 씨. 저는 현우 형. 오. 아 나. 갔다 오기도 했고. 아. 야, 야, 이렇게 참으면은 그렇긴 하지. 굉장히 좋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기시죠. 되게 짧고 굵네. 야, 근데 되게 좋았다. 형 어렵다. 기현이 형. 나는 원래 션이 형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 베네핏이 되게 좋은 옵션이 있네. 뭐 션이 형이요, 그래도? 네, 션이 형. 그래, 약간 좀 좋은 피지컬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안 형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뭐 전 그냥 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여기요? 네. 저 뭐 오늘 비용 심하신 분? 왜? 저는 예, 네, 저는 형. 저는 민혁이요. 오! 오! 왜냐면은 말 그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민혁이가.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바이브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아, 말 많은 바이브. 약간 이런 거. 예. 저는 기현이요. 그 장난기 어린 표정치고 저는 기현이요. 형 기현이요 하기 전부터 눈이 초롱초롱. 아 저는 기현. 왜냐면 그 표정치고 그, 일단 콧구멍이 그냥 벌렁벌렁 그 드릉드릉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자존감 자존감이 높은 그런 게 약간 배우고 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자존감이 그러니까 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개의치 않는 그런 자존감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게 좀 멋있어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답변 대봐요. 네. 네. 자 뭐죠? 네. 자 다음요. 디귿. 자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몬스타엑스 명곡은 아 저거 뭐지? 뭐 컴든 명? 뭐죠?
뭐 그런 거 같아요. 선능력? 다시 컴백해도. 이거는 두 명만 답변할게요. 예. 자, 션우 형 할 거야, 션우 형. 얼굴 가리지 마. 나 쉬었는데 나 갬블러. 아 갬블러. 오, 아, 눈 감아주시면 그때 활동을. 맞네. 명곡. 갬블러 비트 엄청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쉬었네요. 그리고 뭐 주환이 형. 저는 러브킬러 하겠습니다. 좋았지. 네, 러브킬러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네 두 개 뽑아봤고요. 꼭 네. 카메라가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거 좀 맞춰주세요. 네. 자 리을입니다. 리을. 자 리을. 리즈 시절이 궁금해. 내가 뽑는 나의 전성기는 형훈 형부터 뽑아볼까요? 저는 네. 전성기? 전성기? 전성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링 했던 때가 그 젤러시 했을 때. 젤러시 때 젤러시 얘기할 것 같았어. 핑크 머리 했을 때. 그거 얘기할 것 같았어. 핑크 머리. 네. 아, 그 앞에 그거 안 깔아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뭘 깔아요? 막 해요. 예. 네. 까달라고요? 아니 하라고요. 그쪽 까달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못 먹어도 찍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성기라고 하니까 막 리즈 시절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뭔가 그치 뽑는 근데 형원이 형 젤러시 때는 좋았지. 이거 이 춤 때문에 또 착각할 뻔한 어제 착각하는 형원이. 그때 본인이 생각해도 좋았죠. 전 그 약간 핑크 머리라는 게 사실 하기 힘들잖아 평상시에. 맞지. 근데 이제 그때 활동했을 때 딱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션우 형. 션우 형 있죠. 뭐죠? 네, 션우 형인가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본인이 생각한 건 다를 수도 있잖아. 아 저는 그 전성기 잘 모르겠고 한 27, 28살 때가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냥. 네? 컨디션. 컨디션. 뭔가 아니, 좀 운동도 잘 되고 네, 약간 27, 28이면 뭐였을 때? 컨디션. 모르겠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오던 이 대화의 흐름에 선우 형이 이제 또 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색깔이 됐어요. 아, 네. 27, 28에 뭐 컨디션이 좋았다. 아, 좋았다. 공기가 있었네. 좀 뭐 슈다운 엘리게이터 뭐 이때요. 아, 기억나요? 저는 러브. 러브. 기현이 형. 러브 때 굉장히 뭔가 저도 뭔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되게 뭔가 그러니까 많은 전 막 드라마라마 때 저를 되게 뽑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죠. 아 뭔가 그때는 진짜 좀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네. 너무 말랐어가지고. 네. 러브 때가 가장 뭔가 잘 균형이 잡혔지 않았나. 밸런스 좋고. 뭔가 춤도 좀 힘있게 잘 쳐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젠? 저는 러브킬러하고 갬블러인 것 같습니다. 아 러브킬러 또 창균이 기가 막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듀얼리티. 네. 네. 아템. 아 아템 때. 아템의 임창균. 네. 아 치명적이에요. 아템.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 저는 엘리게이터. 야, 줄리게이터. 네. 에리게이즈. 에리게이즈. 술 이름도 아니고. 줄리게이터. 줄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아니면은 갬블러. 갬블러. 야, 갬블러. 주원이 슈라우도 괜찮았는데. 슈라우도 뭐 괜찮. 백발이 뭐였죠? 백발? 샤인 포에버. 샤인 포에버. 또 그 다음에도 뭐 하나. 그 후에도. 아, 러브. 백발 때. 네. 형원이 형은 또 벚꽃 형원 뽑아 줬습니다. 예. 근데 몸베베들도 그 형원이 형 벚꽃 형원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고 창균이 러브킬라 미쳤다. 뭐 그렇고 아뎀 얘기 많이 나오고 아뎀 인정. 판타지아도 좋다고 하네요. 이게 판타지아. 오! 자 다음 가겠습니다. 판타지아 자 미음. 자 창균 읽어주세요. 본섹스와 몸베베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 네,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균이가 읽었으니까 창균이 한번 관계 어려워요? 자웅동체. 예? 아니, 뭐라 하죠? 이신동체 아니, 아니 전후후무랑 비슷한데? 자웅동체. 기현이 형의 전후후무. 자웅동체요? 자웅동체. 와, 정말 이런 답변 전후후무한 답변이야. 전후후무한 이렇게 스타카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쭉. 아, 흐무무한. 아니, 물 흐르듯이 가. 자신 동체고 자웅동체요. 자웅동체 뭐. 웅은 무슨 웅이에요? 자웅동체 있는 말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형원 형은요? 아, 나는 현우 형이 답변 좀. 아, 현우 형. 아, 저요? 네. 저는, 아,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 바다와 고래 같다. 아, 바다, 어, 무슨 의미죠? 되게 궁금하네. 오, 바다와 고래. 예. 네. 형이 고래예요? 아니요, 우리가 고래죠. 아, 우리가 고래. 네. 이제 바다, 이제 몬베베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들. 오, 나의 오. 바다 고래. 혹시 물어볼까봐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바다와 고래. 좋은 답변. 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비유입니다, 비유. 예. 반박불가 내가 이것만큼은 멤버들보다 낫다. 아, 멤버들보다 낫다? 아, 자 형원이 형. 저는 어떻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는데 기현이보다 게임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때 백? 아니 뭐든. 아 저 근데 그거 봤는데. 뭐요? 그 짤로 봤는데 우리 뭐 먹고 짤에서 쇼츠에서 저 되게 구박하는 아니 구박이 아니라 형이 다른 방에 가 있던 거 아니 훈련장 가 있더라고 맞지? 기현 형이 이 방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 제가 이제 그 게임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그 아니 그래요 그리고 뭐. 훈련소 같은 데는 전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다시 처음 했을 때 뭐 언제나 또 갈 거잖아요 팔춘인데요. 아, 예. 어, 예. 여러분, 아, 여러분, 말죠? 아, 뭐, 여러분, 거기서 보죠. 왜, 왜 다들 이렇게 총을 들고 있어요? 예? 이렇게 총을 한 자루씩 들고 있는데요. 아, 근데 총 좀 내려놔요. 아니, 잠깐만. 아, 그러면 형원 형이 기현이 게임은 이긴다. 무슨 게임이든. 뭐든. 뭐든 다 이긴다. 그냥 뭐든. 컴퓨터 게임이든 여기서 하는 게임이든 아, 뭐든. 어, 기현이 형은요? 저요? 네. 최현이 형은? 아, 두 명 정도만. 어, 두 명 정도. 아, 저는 뭐. 기계를 좀 잘 만진다? 그냥 다른 멤버들보다? 요즘에 좀 만지는 기계가 있나요? 되게 표현이 특이하네요 만지는 기계가 있나요? 저희 최근에 만진 건 핸드폰이긴 한데 어, 그러네요 아니, 그건 다 듣는 거고 이제 다 만 기계... 이것만큼은 나만 만져봤다 이런 거 이것만큼은 나만 만져봤다? 그런 게 없지 뭐가 있을까? 기현아 왜 그래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차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예 키오스크 뭐야 너 오늘 자웅동체 키오스크 뭐야? 아, 나 넘어가요 아 넘어갈게요 네. 자 시오! 자 드디어 션우 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하. 션우가 아. 요즘 빠져있는 관심사는? 아 요즘에 어. 요즘에 약간 조금 먹는 것 먹는 좀 건강하게 먹는 것 막 이런 거 조금 아니 아까도 결혼식 갔다가 풀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손 줄 알았어요 진짜 손우 손우 진짜 손난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저 접시를 떠왔는데 네. 저 초록색밖에 없어 진짜로 아니, 건강하게 먹으려면 약간 좀 몸베베에게 꿀팁 같은 거 좀 아, 팔찌나니까 저는 팔을 넣어서 좀 해주세요 팔을 넣어서 네. 팔팔한 아침을 위해서는요 네. 네. 팔팔한 아침 위해서 팔팔하게 싱싱한 저는 사과를 요즘 먹고요 오. 그리고 그 양배추 한 800원 정도 할걸요? 880원 정도 반통에 어, 예. 반통에 880원 그거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았어요 꿀팁이 양배추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나머지는 형원씨 쪽으로 좀 줘볼까요? 아, 네, 네, 네 제가 계속 우리가 계속 열러보니까 아, 이게 좀 아파가지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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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M 질문이고요 와, IM이 곡이나 가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저 마셔봐도 돼요? 말해보세요. 아, 알죠. 좀 창균이 가사 조금 약간 끈적한 거 알죠. 네.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거. 위스키. 아, 위스키. 아, 창균 걱정할 때 항상 그 위스키가 아, 같이 있잖아. 아, 그 곡의 첫 시작 가사? 아,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근데 살짝 멜로디? 살짝 인스턴트 같은 가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조금 보고 한번 생각을 해야 나오는 그런 가사들을 좋아합니다 인스턴트라면 약간 어떤 인스턴트 리릭스가 있을까요? 아. 예를 들면 너무 직관적인데 쓸데없는 그 말 그 형용사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굳이 아, 없어도 될 법한 그런 단어들의 나열들인데 이거를 이제 가사로 굳이 쓰는 느낌? 아. 이걸 채우려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넘어가요 자 이제 주원이 네 주원이 라이츠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이 생각났던 순간은? 아 저 매번
매번 정말 매번 생각이 났고 이럴 때는 기현이 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럴 때는 창균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때 션우 형, 형원 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요. 왜냐면 스케줄을 혼자 하는 것도 있고, 그치. 뭐 파트를 이제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딱 형원 형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 여기서 기현이 형이 고음을 찔러줬으면 나는 약간 뒤에서 춤추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네. 또 요새 혼자 나가는 방송들도 있다 보니까 얘기하면 안 되나? 이게 되지. 아, 상관없어. 그래서 뭔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용량이 많잖아요. 네. 분량.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현이 형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은 기현이 형이 약간 저한테 마법을 부려주거든요. 이렇게 저 파이팅을 넣어주면 제가 이제 불 타가지고 또 불을 태우는데 기현이 형이 좀 없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창균이 형이랑 우리 3박자 때 랩했던 것도 막 갑자기 생각이 나서 3박자 오랜만에. 네. 솔로 활동을 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이 확실히 없는 게 좀 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담담담. 자, 척하면 척. 요즘 호흡이 좀 잘 맞는 멤버는? 형 씨가 얘기하죠. 요즘 호흡이 잘 맞는 멤버? 저는 형원이랑 기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다기보다는 그림이 호흡이 잘 맞는 거는 그게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서 그 왜 손잡고 이거 춤추는 거죠? 그런 게 있어. 탱고? 뭐 그런 거? 살사? 살사? 아 진짜 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맞추면 좀 호흡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는 호흡이 좀 잘 맞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호흡이? 그렇대요. 그럼 형이 봤을 때 호흡 누구랑 잘 맞아요? 저요? 네. 아 저는 좀 창균이랑 맞는 것 같아요. 창균이랑. 창균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아 저 창균이랑 누가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이 답변을 하세요. 창균이 그럼 창균이. 아 저는 뭐. 그래 저 죄송하지 하기 전에 잠깐만요. 다 주머니 총 하나씩 빼. 빼. 아 난 애초에 없었어. 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없었어. 아 저는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현우 형이랑 이제 조금 우리가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잘 이제 한번 잘 보자. 알았어. 아니 에이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 와중에 민혁이가 공카에 글을 썼다고 하네. 그래요. 야 형원 형이 지금 우리 세 명을 다 가렸었네. 자 우리 다음 질문 넘어. 네 다음 질문. 네. 지금 어디까지 왔죠? 컨셉 소화력이 지금? 높은 몬스타엑스 오늘 나의 의상 컨셉은? 오늘 나의 의상 컨셉. 의상 컨셉 션우 형 들어볼까요? 저의 우리 형은 또 오늘도 갈색을 입고 있네. 오늘 저의 의상 컨셉은 하객이다. 하객. 야 질이 좀 좋아 보이네. 세무예요 세무? 이거 손우야 손우? 이거는 손우. 천. 야. 뭔데? 세홍화. 어? 세홍화. 아 세홍화. 세홍화. 괜찮아요? 생모왕이에요? 아니 이게 저게 비싸다. 이렇게 질감 좋더라고. 아 생모왕 저런 재질 비싸요. 야 근데 또 어느 질감이든 어느 그 형태든 약간 그 갈색류를 좀 선호한다. 네.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해. 오늘 그리고 기현이 형. 예예. 굉장히 예예. 약간 그 암브 암브라. 아 살짝. 아 저한테 이거 그 의찬이라고 많이 해주세요. 몸베어 분들이. 의찬이 순풍산부인과.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교수님 느낌나. 그 제가 원래 이 옷 입을 때 매번 이 안경을 쓰다 버릇하니까 네. 오늘도 쓸까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너무 똑같은 그림이니까. 제가 한 세네 번 입었거든요 방송에서. 네. 근데 안 쓰니까 약간 좀 뭔가 어색한 느낌. 약간 끝이 안 메꿔진 느낌이라서 그냥 썼습니다. 둘 수 있는 거예요? 없죠. 네. 블루라이트 차단돼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차단해야죠. 눈 앞. 장균. 아 저요? 예. 짱이는 저 오늘 그냥 편한데 그냥 머리만 가리는. 짱이 뭐 쓰리 스트라이프스. 야 쓰리 스트라이프스. 네 맞지. 전부 없어서. 네 그냥 주원이 형 걸로 패스. 그다음이요? 주원이 형 얘기해요. 형 걸로 얘기하지. 주프림. 주프림. 듀리게이터 주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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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닥투닥 하면서도 하다가도 돌아서면 가장 쿨한 멤버는? 쿨한 멤버? 쿨. 아니 쿨한 사람 있나요? 아 저는 형원이 형 하겠습니다. 네. 형원이 형이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쿨하지? 아 이거 나 말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생각 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받아칠 게 없나 봐.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쿨한 진짜. 그런 면모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쿨한 면모가 뭐가 있을까요? 그 생각 중이었어서 쿨한 면모 우리 다 쿨해. 아 저는 그래? 기현이가 좀 쿨한 것 같아요. 어, 기현이 형 쿨한 면 있죠. 네, 입꼬리 내려, 입꼬리 내려. 입꼬리 내려. 아 진짜로 기현이 형 쿨한 아, 기현이 형 쿨해요. 아, 쿨하지? 어. 그래, 그래. 네. 쿨한 것 같아. 네. 그래요, 넘어가죠. 자, 평소에 웃음 타율이 가장 높은 멤버. 아, 요즘에 그 션우 형 돌아오기 전까지 창균이의 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션우 형도 또 말을 적게 하지만 그 타율이 굉장히 높은 멤버이기 때문에 그 창균이 폼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 아 창균이가 좀 약간 폼 미치긴 했어요 지금. 네. 방금 약간 소문 그런 것처럼 중간에 쑥쑥 갑자기 나와요. 네. 근데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주원 씨 졸려요? 네? 아니 듣고 있어요. 네. 주원 씨도 폼 미쳤어요. 네? 주원 씨도 폼 미쳤어요. 아니 이렇게 타이밍이 네. 뭔가 야 너도 미쳤다 야! 너 미쳤다 해줄게! 저기 멀리서 어 저기 멀리서 아! 야 너도 미쳤다 야! 야 이런 느낌이죠. 저 씨도 미쳤어요. 아 형원 씨! 네? 저 형원 씨가 그 인기가요에서 있는 그 옷의 폼이 미쳤다고 해요. 인기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까? 칭찬을 해줘도 아 네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뻐요. 어 그래도 폼 미쳤다. 자 그리고 형원은 보석같이 완벽하다는 사주 결과를 받았는데 오. 스스로 나 좀 완벽한데라고 느끼는 부분? 야 형원 형한테 딱 알맞는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다. 좀 완벽한 부분? 완벽한 거? 이게 좀 뭔가 대답하기 힘들면 그동안 뭐 스케줄 했던 거든가 뭐 촬영을 했던 날 아니면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하는 날 중에 뭔가 어, 이날은 나 뭔가 착장부터 어 뭔가 내가 했던 일까지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런 날 예전이 봐도 제가 인기가요 했을 때 저저번 주 때 살이 좀 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얼굴 좀 많이 찝니다. 아. 그때 착장 약간 흰 색깔 이렇게 아. 인기가요 몇 회째예요? 몇 회? 저저번 주 거 저저번 주 네 흰색 옷 입었을 때 이거 요거 했을 때요? 아, 네 그거는 아 블라우스 같은 거 네 아. 그때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때 얼굴이 좀 오랜만에 머리에 컬 좀 있고 그때 네. 어, 생각보다 최근이 그때 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희응 빠진 아 형은 다 했구나. 다음 코너 아 다음 코너 끝났어. 아 벌써 끝났어요? 오케이 빨리 끝났네. 자 다음 코너 해줘요. 한번 어우 제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공개 좀 아니 너가 몬스타 하면은 네. 우리가 어작게요. 아니 원래 이거 어나운서 내가 안 하니까. 몬스타 어워즈. 이게 그냥 몬스타엑스 유튜브 하면 볼 수 있는 건가? 네, 네 맞아요. 옆에 상장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요 몬스타엑스가 몬스타엑스에게 본베베가 몬스타엑스에게 주는 상장 수여식인데요. 네. 저 옛날에 각자 서로한테 상장 줘가지고 준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아, 이상, 막 무슨 상, 허상 맞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살짝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 션형이 주죠. 네. 그렇죠. 션형이 주고 먼저 확인해 보시고. 와, 하나는 되게 뭔가 격식이 차려져. 저는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형 한번 봐봐. 아. 보고 형이 이제 수여를 해줘요. 아 오케이. 아 아이고 아. 어? 나 이해를 못함. 아 지금 션을 자 볼까요? 아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예. 자 2023년 하반기 연예계 몽땅 다 접수할 상. 오요. 자 션우 본명 포년우. 자 소집 해제하자마자 유닛 활동 계획도 발표하고 오랜만에 브랜드 행사에 참여해서 변함없는 섹시미와 호둥미를 아~ 발산하는 듯 그동안 참아왔던 매력들, 재능들 마구마구 발산할 것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미리 상을 수여하여 셔누를 응원합니다. 야~ 아 몬베베 일동. 얼마 전에 우리 셔누 형 그 핑크색 옷 잘 봤어요. 어 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어 예쁘더라고. 그 호둥미가 뭐예요?
뭐 귀엽다는 뽀등뽀등한 거 있잖아. 아, 뽀등뽀등. 네. 그래. 사진 좀 거.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여기. 네. 자. 지금 상 이름을 봤는데. 자, 주원 씨. 네. 나야 또? 아니, 아, 몸베베들이 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김축천은 몸베베들이 준 거예요? 아이. 어디요? 자, 상 이름. 더 이상. 예? 이주원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이주원이 남자로 보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주원이를 사랑하는 심장을 찢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주원이를 아껴주세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저처럼 죽을 만큼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눈물만 흘리다 이 상을 수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합니다. 아, 약간 그 저 하면 이 그 주전 멘트가 아, 그 왔던 그거네. 아, 더 이상 더 이상 조금 심각했다. 더 이상 주원이가 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자, 꽃보라상 아엘 아름답게 흩날리는 꽃잎처럼 몬베베의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훔치고 단 하나의 꽃으로 자리 잡은 IM에게 이상을 수여합니다. 담백하군요. 끝이에요? 이게 또 뭐야? 아, 지워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창균이가 또 에이, 또 우리 몬베베들이 주는 상이니까 그럼 취향에 맞춰서 준비를 했나 봐요. 아, 진짜요? 네, 취향에 맞춰서 준비 아니,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주황이 글 한 6, 7줄 되는데 이거 3줄이에요. 어, 이거 어, 그러네? 어, 짧고 굵네. 아, 감사합니다. 꽃보라상. 아, 꽃보라상. 어, 잠깐. 지금 뭐, 제 거 봤는데. 네, 제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굉장히 짧네요. 네, 자. 어, 상자. 이게 뭐야? 장기 근속상. 일어나서 하래요. 유기현. 에? 항상 최고의 실력과 에? 다정한 행동 및 말투로 몬베베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이 장기 근속 중임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몬베베 1등. 이게 약간 이런 거네요. 그 뭐죠? 어, 개근상. 개근상. 어. 네. 장기 근속상. 굉장히 좋아. 아. 뭐 창균이가 상 한번 할까요? 창균이가. 예예,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은요? 앉아서 받을 거예요? 아. 야, 이거 지금 몸베베가 주는데 어. 그걸 앉아서 받냐? 얘가 하면 자리막상. 뭐, 네? 네? 하면 자리막상. 아. 아. 막상 잘한다. 아, 막상 잘하는 거. 최형원,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기에 앞으로 있을 모든 도전들을 응원한다는 뜻의 이 상을 수여합니다. 몸베베 1등. 야. 네. 형원이 형이 뭘 하면 다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컨텐츠에서도 두루두루 이렇게 다 잘한다 했잖아. 그 사주 볼 때. 아, 맞아. 아, 맞네. 어, 두루두루 잘한다 했어요. 맞아. 형원이 형이 두루두루 잘해.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아. 아. 자, 우리 봐야지. 네. 자, 아, 이거 괜히나. 어, 아, 형이 형이 형. 아니 아니야. 아, 그래. 자, 그러면 이민혁.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똑같이 해줘요? 어, 상 이름 근데 민혁이 형이. 야, 진짜 상 이름이 민혁이 같아요. 뭔지 모르시죠? 네.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상. 아, 감사합니다. 정청이 표현 좋아합니다. 아, 자, 군대 입대에서도 훈련 중 짱강아지 기세로 소대장 성적 우수자로 훈련 과정을 수료해 몸베베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민혁이 형이 진짜 이걸 받았다. 그러면 일단 5위가 일단 상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뭔가 자, 굉장히 재밌었네요. 네.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에 볼 또 코너가 있죠. 코너가 아 자, 몬스타 네. 짤스예요. 아, 몬스터 짤스. 몬스터 짤스. 자, 몬스터 짤스. 아. 어, 아닌가요? 뭐가 하나 남았네. 아, 뭐가 남았어? 아, 멤버가 멤버에게 3주기. 아. 아.
아, 이제 이거를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 네. 아, 맞죠? 아, 뽑으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옛날에 여기 뽑았잖아. 중에서 골라서 상을 주는 거죠. 빨리빨리 골라봅시다. 자, 하나씩. 와, 아무나.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제 거 고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 거 고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꿔요, 그냥. 자, 제가 상장 드릴게요. 오케이. 아, 써요 여기에? 예예예. 예, 예. 아, 펜. 펜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펜 여기 하나씩 준비할게요. 아, 오케이. 잠시만요, 뭐가 될 게 필요한데. 대고, 그래. 아, 일단 또 대고 볼게요. 어, 잘 됐는데. 아, 상. 아, 아, 상 뭐가 있을까요? 저 물티슈 좀. 상, 아. 어, 다들 나름 진지한 거 보네요. 생각 중이에요? 네. 상으로 끝나는 걸 생각 중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주원이 귀엽대요. 네? 생각하는 주원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소년식 공복인가요, 여러분? 저요? 아니요. 결혼식 갔다 와서. 오늘 결혼식이 많이 나오네, 너. 아, 좀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창균이 뒤에 풍선 4가 거꾸로 돼 있대요. 자, 끝났습니다. 아, 케이크는 잠깐 밑에 내려놨습니다. 이 앞에 또 쓸 때도 필요하고 해서. 아, 다들 총알 숨기래요. 어, 저 총알 안 했어요. 총알 안 했어요. 다들 심각하네. 아이디어 짜내기. 현우 오늘 댄디 존잘. 허니 정수리 미남. 다들 끝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신중한 임시. 아우, 정말 재밌는 걸 봤네. 인가르디움 레비오우상. 누가 면상 이러시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형원이 웬딜로 빨리 썼어. 혹시 워터 있나요? 워터?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What?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다 했습니다. 네, 저도 다 했어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주원 씨부터. 네, 아, 저는 그 상은 그냥 뭐 말 되게 이런 거 그냥 제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네. 네. 자, 상. 펌미치다이상. 펌미쳤다이. 자, repeat. 펌미치다이상. 펌미치다이. 네, 자, 펌미치다이입니다. 다이.
Bon meet to die. Bon meet to die. Bon meet to die. 네, 이거 IM에게. 위 사람은 평소에 재치 있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의 배꼽을 죽인 결과 이 상을 수여합니다. 사랑합니다, 베이비. 아, 사랑합니다. 폼 미쳐 다이. 폼 미쳐 다이. 저 폼 미쳐 다이.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상자 유기현. 아, 뭐라 잘라내겠다가. 상장명. 비상! 에? 비상? 아, 비상! 아, 비상. 삐용삐용. 몸동산을 마음에 불을 켜고 마음을 비상시키고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더 비상하길 바라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It's 비상 and 비상. 아, 비상 and 비상. 빅빅! 빅빅! 자, 최형원. 아. 성찬, 의구 화상. 네? 오, 오, 뭐야? 아, 뜻은 좋아요. 뜻은 좋아요. 네. 자, 이 멤버는 핫한 피지컬과 무대, 얼굴로 몸베베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으므로 오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유. 2023년 5월 14일 6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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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t 했네요. So hot 했어요. 패널자는 적당. 의구 화상이요? 네. 예. 아, 네. 쇼노 형. 네. 좋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주헌이 나 더 이상 두 번째. 네? 약간 파트 2. 더 이상 파트 2. 어. 신선하네. 어, 야. 아, 나 더 이상 하나 받았잖아. 하나 또 들어봐요. 알았어요. 오. 자, 이번 앨범에 더 이상 열정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팬분들과 즐거운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굉장히 또 허를 찌르는 야. 더 이상 두 번째.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프로 보여요. 아, 투입니다. 투. 아, 투. 저는 손현우. 오케이. 어, 현우 형. 상 이름 영상. 현우 형을 그동안 많이 보지 못한 몸베베들을 위해 오. 무한하게 많은 영상을 찍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야. 2023년 5월 14일. 아, 감사합니다. 아, 영상. 좋았다, 좋았다. 야, 우리 형원이 형 참 저런 글짓기를 참 잘하네요. 야, 근데 유일하게 가로상이에요. 그러네, 가로상이네. 가로상은 약간 그런 뭐 의사 자격증 이런 거 할 때. 그쵸. 가로가 뭐 교수님들이 그치. 이제 뭐 자격증, 그 자격증 할 때. 응? 좋았다. 조연이, 조연이. 자,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코너예요. 마지막 코너인데 저희가 이제 짤짤짤 아 뭐야 몬스타 X 짤짤짤 그래서 저희가 이 짤들을 좀 준비했는데 네. 이 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배경을 이동을 좀 할 건데 오 공간 이동도 있어? 오 역시 8주년이군 오 네. 이거 일일로 쓰나요? 잘 보여요? 자 이렇게 다 일렬로 쓰시면은 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 그걸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명이 한 명 아니 다 같이요? 아니 한 명씩 하겠죠?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멤버들이 한 명씩 따라하는 그쵸 한 명씩 그냥 아 오케이 아니면 일자로 이거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하죠. 아, 어, 좋아해. 네. 자 첫 번째 짤입니다. 앞에 몸매를 보여주고 네 첫 번째 짤 현우 형의 어렸을 때 태권도 짤입니다. 쇼노형이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쇼노형 이때 품기예요. 품기. 아, 네, 제가 태권도 좀 했거든요. 네. 이때가 뭐 어떤 거 할 때죠? 금강 거 할 때인가요? 이때 고려 할 때죠. 고려. 아 고려가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이 표정 좀 똑같이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표정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쇼노형 똑같아. 비범한 그런.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쇼노형. 맞네 고려네 오~ 오~ 고려네 고려 이거 가능하신 분 있나요? 고려 오 태권도 어디까지 땄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금강까지 아, 금강 꽤 많이 땄네 뭐야 금강 다음 거 아니에요? 현우 형 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났죠? 네 자 다음요 아 이야 길이 멀어요 이거 잠깐만
근데 많아서 골라서 해도 돼요. 주원 씨의 그 개인 해주세요. 픽. 네, 픽을 해드릴게요. 네,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잠시만요. 종이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좀 재미없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아, 그냥. 아, 이거 재밌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난 짤을 따라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짤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는 짤.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돼. 그렇지, 두 명이서 해야 돼.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현 형이랑 성원이 형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죠. 네. 그냥 일단 끊기면 안 되니까 일단 해요. 네, 일단 하죠. 제가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한번 볼게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화가 나는 짤. 됐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픽을 저기 우리 형원이 형이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주원이 형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 돌아가면서 하죠. 아, 그래. 자. 컷도 조금. 네.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저기서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은 딱히. 이 뭔가 이 웃음 포인트가 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동적으로 하죠. 네, 일단 거기 써져 있는 멤버를 무조건 할게요. 아, 오케이. 네, 그 자, 이 사진이고요. 스케줄 종료 후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형원의 모습을 양파풍년처럼 따라다녀요. 양파풍년. 자, 이렇게 양파풍년 어떻게 해? 눈이 왜 이렇게 커? 약간 입 끌어줘야 돼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멤버들이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이랑 같이 제가 하기로. 양파풍이야? 양파풍이야처럼. 양파풍이야? 눈 빡 뜨시네. 저 다리인가요? 저 끌리는 게? 예. 다리가 끌려야 되는데. 뒤에서 천천히 잡으시던 거야. 저를 끌고 한번 가주시고요. 지금 이제 가셔야죠.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코너 실패인 것 같아. 아, 이게. 다음 거. 그냥. 어, 이거 귀여워. 이거 하자. 야, 가서 하자. 이거 단체로 하죠? 네, 단체로 하자. 단체로. 이거 몸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몇 살? 자, 형원의 어린 시절을. 형원의 11살 시절. 아, 일단 형원 형이 한번 보여주죠. 지금의 형원 형과 이때 네. 시절의 형원 형의 또. 아, 이때는 이 검지를 이렇게 볼에 붙이고요. 아, 귀엽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뭔가 약간 천일 같기도 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천일로. 하하하하하. 앞에 사라. 죄송합니다. 어디 딱? 뭐야? 아니요.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 약간 귀엽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살짝 귀여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건 주원이가 좀... 자, 버블 프로필 사진인 아기 천사 피피와 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주원이 피피와? 피피 아기 천사 피피가 뭐예요? 그 아리에서 나오는 거 예, 그 캐릭터인데 어. 자, 주원이 보고 싶대. 머리 색깔도 머리도 비슷하네. 그래서 예? 어, 굉장히 잘했을 것으로 아, 예.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웃기진 않아요. 네, 할게요. 네. 아, 저희 뭐 웃길 그 네. 안 웃겨도 돼요. 네, 안 웃겨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창빈이 어렸을 적.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 거죠. 아, 미국. 근데 네. 이게 좀 짤들이 좀 따라하기 어려운 짤들이 많다. 네. 어? 이거 형이 아니에요? 예의범절 고양이. 자, 예의범절 웃는 고양이 짤을 따라해 주세요. 아, 이거 기현 형이죠. 예의범절은요. 예. 약간 이런 짤인데. 와, 근데 네. 이게 진짜 첩첩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뒤쪽밖에 안 보여. 자, I am 윤옥이가 되어 라이온 킹 짤을 재현해 주세요. 아, 이거. 아, 윤옥이. 너무 귀여웠지. 아~ 이거 못 먹어도 혀샷은 못 봤지만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 아이엠을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듣지? 그러면 뭐 기현이 형 한번 들어요. 들은 신음만 해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점프하시면 제가 들어줄게요. 아, 네. 잘라. 아, 겨울하기. 컴온. 컴온.
내가 한 번에 싹 들어줄게. 첫판 네. 하나, 둘, 셋. 아니, 좀. 내 유독이가 아니라 이거 뭐야 이제? 아니 좀 우기 아니야 우기? 아, 쓰겠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간지러워 지금.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해봐요. 자 그럼 3초만 더 줘. 3초. 손 떼, 손 떼고 내가 좀 떨어져 있다가 점프할 때 숨 올릴게. 3초만. 오케이. 자. 3초만. 팔 벌리고. 팔 벌리고. 팔 벌리고. 자 점프 내가 손 뜰게. 자 하나 둘셋 아니야 안되겠다 차가 나왔겠지 어. 차가에 나왔겠지 어 안되겠다 뭐 괜찮은 거 있나요? 아 이거 패스 지금 언뜻 보면 이게 잡지 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뭘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형은 어떻게 나와 아 이거 좀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를 아 이 쇼도 너무 웃기네 이거를 아 지금 여기 이거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약간 뭘 하고 있는 건지 약간 모르는 분위기 위에 거를 어 아 되게 재밌어 그냥 아, 이건 그냥 쇼도 짤 먼저 보여드려 보여드려 짤이 이 짤입니다 뭐예요 짤이 이게 내용이 역시 형이나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이거 쇼네요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뭐야 뭐야 이 두 명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잡혔어. 그러면 좀 더 가까이 갈까요? 아까 이 얼굴이 클로즈업 돼야 되거든. 우리가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이런 표정인데. 아. 형 더 약간 진지하게 해줘야 돼. 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 좀 희망이 있어야 돼. 제가 떠나볼까요? 우리 군주전쟁 이런 거 하지 말자 아이가 여기에 누가 뭐 종소리 같은 걸 좀 쳐줬을 수도 있어 뭐라도 땡 난 방금 눈 어떻게 떴어? 네. 코너가 끝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뭐 항상 완벽할 수 있겠어? 네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거지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 근데 형, 형이 만약에 했으면 이런 짤 했다 안 했다? 아 나 이걸 넣냐고? 어 우리 거기 라이브 코너에? 어. 아 안 넣었지 근데 괜찮아 어, 그래. 어떻게 항상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니? 그럼. 그래. 자 이제 저희가 또 물러갈 시간이 어 그래요.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다 벌써 끝났기 때문에 예.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캡처 타임을 캡처 타임을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캡처 타임 해야죠. 뭐 한 명씩 인가요? 아니 단체. 포즈 동일해가지고 8주년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어떻게? 팔을 한번 좀 형상화시켜서. 팔? 응.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아 이거 뭐예요? 팔이요 이거 킹타가 아니에요 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하트를 할 테니까 여기서 따봉을 해 그래 어. 어? 이렇게? 아니 우리는 따봉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는 따봉을 하는데 하트가 어떻게 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 맞는 그걸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셋은 하트하고 아, 우리는 따봉하면 돼요 아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몸을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땡! 아, 좋아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게 그 오타쿠 하트 아니에요? 그 맞아요. 맞을 거예요. 네. 그 뭐예요? 그 안 맞는 하트가 그걸 오타쿠 하트라고. 아, 이거. 아, 신고 되게 컸다. 몰랐어 그런 게 있는지. 자, 다음. 다음 뭐 아, 이거 좀 내봐요. 8? 네. 아니 이렇게 해서 팔을 만져 이렇게 옆으로 팔? 응 이렇게 될까? 이렇게 아 그래서 얼굴 가려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그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를 몸에 세로로 편집을 해가지고 아,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 그 국룰로 가요 하트? 아니요 뭐야? 엽사 엽사. 아, 엽사. 엽사 아저씨 진짜 할 거예요. 난 진짜 할 자신. 몸매맨들 이런 거 제일 좋아하고 말자. 아, 엽사. 아, 엽사. 아니 살짝 귀여운 엽사. 어, 좀 귀여운 느낌. 이렇게. 아, 엽사 조금 뭔가. 근데 내가 진짜 여기서 엽사 하면 진짜 완전 확 가. 어디 가요? 아, 진짜. 어디가? 아니 어디를 가? 조금. 아 그래? 엽사 말고 딴 거 하자. 그래. 아 그러면.
잘생긴 보, 잘생긴 아, 뭔가 그냥 우리 문배배 근데 이렇게 보라트 좋아하잖아요. 그래. 보라트. 뭐 보라트는 보라트 한번 그래. 그래. 아니 다른 멤버한테 보라트 이렇게 해주기. 아, 어, 그래. 이렇게 옆 사람 보라트. 옆 사람 해주기. 보라트 해주기. 괜찮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귀엽다. 귀엽다. 자 이렇게 또 네. 오늘 이렇게 8주년 라이브. 네. 이렇게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우리 또 저희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중간에 약간 뭔가 뭐 그 맛있죠? 네 매끄럽지 못했으나 또 이게 또 라이브에서 묘미이기에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 한 분씩 또 문법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네. 주은 씨부터 네 전해주시면 저희가 벌써 이제 8주년이 됐고 연차는 또 9년 차인데 이렇게 션우 형이 참 건강이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함께 하고 있고 민혁이 형 군복무 하고 있지만 민혁이 형도 또 이렇게 금방 올 거니까 뭐 8주년, 9주년, 10주년이 되더라도 함께 해주는 우리 몸베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앨범 준비하고 이제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예, 앞으로도 우리 몸베베 몬스타엑스 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8주년 축하해. 10년이면 이제 금수강상도 변화한데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의 앞으로의 미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걸어온 길도 너무 뭐랄까 고맙고 그 문득문득 그냥 같이 있다는 그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순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우리 소중한 몬베베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8주년이 맞고 또 우리 샤넬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우리 몬베베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제가 어제 딱 12시에 몬베베를 딱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11시 한 반쯤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임시 저장 있죠. 네. 임시 저장을 해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한 11시 한 50분경 잠들었습니다. 아우, 그렇지 이거 핸드폰 떨어뜨렸나요? 네. 네. 아. 제가 딱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헤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도 올리기에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럴 때 있죠. 라이브에 그냥 이렇게 말씀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그만큼 우리 몬베베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뭐 8년 이렇게 왔잖아요. 또 앞으로 8년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몬베베들이 몬스타엑스 옆에서 같이 또 응원해주고 같이 또 행복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저도 뭐 중간에 조금 공백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8년 동안 이렇게 몬스타엑스로서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참 짧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9주년, 10주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곧 나올 주원이, 창균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주년 때도 그랬지만 되게 뜻깊은 기념일이었지만 8주년은 뭔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2의 그런 뭔가 새로운 시작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7년이 지나고도 함께 할 수 있음에 이제 감사함을 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몬베베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기 쉽지 않은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몬베베한테 하는 말이지 않나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랑한다는 말 많이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그 자원봉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너무 진짜 오늘 재밌었어요, 창균 씨.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놀도 한 건 아닌데. 공부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그럼 우리 또 마지막에 인사하고 또 포즈 하나 남기고 그냥 무슨 포즈? 뭐 이거거나 아니면 아니 사랑한다 몬베베가 끝내죠? 아, 그럴까요, 상관이? 네. 어떻게? 우리 샤넬 더 해줘. 네, 한번 해줘. 네. 형도 이거 해줘야 돼. 사랑한다 하나요? 몬베베 때 하나요? 사랑한다. 아니요, 우리 그때 형원 형이랑 나랑 했던 거 한번 할까요? 사랑한다. 이렇게. 이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몬베베. 하트. 사랑한다. 아 오케이.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맞아요. 하트. 균형 책 소리 만들어.
아니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냥. 이게 그때 이게 왜요? 아니 어떻게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니 형은 이거 말고 이렇게? 이거 이거 형은 왜 그물망이 되는 거야? 형 이거 그대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자 갈게요 네, 갈게요 자 사랑한다 몬베베 바이바이 안녕 하트가 좀 하트가 좀 초라하긴 해